자, 학교가 어두워졌습니다, 여러분. 아, 학교 하면은 또 괴담이 끊이지 않죠? 근데 MC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? 버릴 것 같아. 자, 우리 무서운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.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직접 겪은 것도 돼요. 와! 제가 안 그래도 실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가자. 이런 애는데 진짜 영상을 안 남겨놨다면 진짜 아무도 믿지 않을 스토리입니다. 중학교 때 이제 연습생 하기 전에 댄서분 이제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한 시쯤 이렇게 가면 엘리베이터 항상 그 클래식 음악 나오잖아요. 막 띵띵띵 막 오르골 막 음악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거예요.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저는 4층을 누른 줄 알고 제 집이 4층이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. 출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계속 보고 있다가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도착을 하지? 딱 보니까 25층이 눌려져 있고 14, 15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25층을 끄고 4층을 눌렀어요. 이제 끄면은 그러면은 그 바로 다음 층이 그냥 멈춰서 열리잖아요. 근데 닫히고 4층을 눌러놓은 게 가야 되는데 4층이 이제 꺼진 거예요. 또. 갑자기 또 지 혼자서 25층 딱 눌려. 잘 내려가고 있겠지 하고 거울로 딱 엘리베이터 순서를 봤는데 18, 19 점점 올라가 있는 거예요.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비실에 가가지고 CCTV 한번 볼 수 있겠냐 해서 그 CCTV 영상을 찍어놨어요. 자료 화면 보시죠. 나는 귀신이 있다고는 믿어. 나도 있다고는 믿는데 나한테만 피 안 주면은 나도 뭐 딱히 뭘 안 하겠다. 나 건드리면 너네 피 잡아 말리겠다. 이런 마인드예요. 옛날 우리 우빈 형이랑 형준이랑 나랑 살 때 형준이한테 나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. 한번 눌려보고 싶어. 저녁이 됐어. 자려고 딱 누웠어. 근데 내가 그때 가위를 진짜 말도 안 돼. 그때 처음 눌린 거야. 귀신이 듣는다고 하잖아. 집에서 귀신 얘기하면은. 내가 그거 눌려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. 어떻게든 깨려고 막 팝핀을 했단 말이야. 막 자다가 원래 막 귀 가위 눌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막 엄청 움직였어. 근데 깼나 봐. 그때 우빈 형한테 도와달라고 막 손 뽑고 그랬어.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빈 형 안 자니까 터져 그랬어. 내가 막 이랬어. 형이 안 도와줬었어 내 기억에. 그래서 아니 내가 막 화냈어. 막 아니 왜 안 도와줬어요? 그러니까 너 어제 나 보더니 다시 잤어. 그러니까 내가 본 입장은 나는 지금 평소처럼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민희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싹 보더니 이러고 다시 누워서 잤어.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드림캐쳐를 달아놓고 잤었어. 그래서 드림캐쳐 있는구나? 그래서 달아놨어요. 소름 엄청 돋았어. 오 뭐야 왜 웃는 소리 들리지? 아 진짜 너무